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사. 네, 지금 극장 가는 이 영화 한 편으로 블록버스터급 웃음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벌써 관객 100만을 돌파했고요. 코믹, 공포까지 다 잡은 이 영화. 영화 핸섬 가이즈의 배우 이성민 씨, 이희준 씨, 남동혁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희준입니다. 핸섬 가이즈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도 여러분 함께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핸섬 가이즈를 연출한 신인 영화감독 남동협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9438님이 시네타운 분홍방이 가득 찼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8910님이 저 지난주에 핸섬 가이즈 보고 왔대요. 진짜 배꼽 잡고 깔깔깔 웃다 왔다고. 진짜 졸독 코미디라고 또 소문이 났죠. 윤영님이요. 저 핸섬 가이즈 이 다섯 글자만 들어도 웃겨요. 육아에 지친 삶이었는데 오랜만에 남편이랑 깔깔깔 웃다가 남편 품에도 숨어보고 그랬다고. 생각만 해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0425님이요. 시네타운 러버 이성민 배우님 작년 7월에 나오고 딱 1년 만에 다시 오셨다고. 와, 벌써 1년이나 됐어요. 금방. 그런가요? 네. 근데 정말 최초세요. 오늘이 네 번째 출연, 사방째신데 지금껏 뭐 류준열 씨, 김선영 씨,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 3방이었는데 오늘 기록을 갱신하셨습니다. 홍보 요정님들이시네요.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2776님이 그땐 다른 DJ였는데 예전에 이희준 씨가 시네타운 오셨을 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난대요. 108배를 매일 하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요즘도 하는지 궁금하다고.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매일 아침에 20분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오늘 아침은 아직 못했습니다. 아, 그때 이렇게 이게 운동도 되고 심리적으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배우들한테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명상이든 종교든. 네. 뭔가 저도 이걸 통해서 좀 네,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 나는 우리 같은 배우 뭐죠? 뭐 다른 방법으로. 5930님은요 영화 핸섬 가이즈 보면서 감독님은 대체 어떤 분일까 정말 궁금했대요. 아, 진짜요. 근데 이렇게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다고. 왠지 동글동글 순둥순둥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재밌고 무서운 영화를 만드시다니 하셨습니다. 뭐 머니백, 티끌모아, 로맨스 등 다양한 작품의 조감독님을 거치면서 내공을 쌓고 이번이 입봉작이라고요. 네, 이렇게 잘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코미디 영화로 이렇게 입봉하시는 게 꿈이셨다고요? 네, 예전부터 코미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고. 네. 제가 원했던 어떤 코미디 영화로 데뷔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코미디뿐만이 아니라 저 어제 봤는데 너무 소리 지르고 웃고. 네. 와, 이런 경험을 극장에서 한 건 처음이었어요. 극장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남들도 다 지르니까 질러도 되는 거의 신장르를 개척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직 생방이라 좀 긴장이 되시죠. 네. 감독님이 근데 실제로도 엄청 재밌으세요. 아, 진짜요? 네. 같이 얘기하면 계속 웃음이 나고. 너무 재밌어요. 아, 오늘 기대가 두 사람이 됩니다. 재밌어야지. 네. 저는 감독님 유머를.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게 영화. 희준 씨가 제일 많이 웃어 주시더라고요. 진짜요? 그게 영화에 그대로 담겼더라고요. 9161님은 요즘 이성민 배우님이 예능에 많이 나오셔서 너무 좋다고. 진짜 아빠 응원하는 느낌으로 보고 있다는데 무인도 가시는 예능을 봤는데 배운전도 하시고 요리도 너무 잘하시고 못하는 게 뭐냐고. 네. 그 뭐 예전에 그 영화 촬영 때문에 라이센스를 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했었고. 와. 요즘은 거의 뭐 예능인이에요. 라디오도 많이 해서 그런가. 네. 요즘 뭐 며칠 전에도 옆방에 왔었는데. 네. 또 다른 재능을 제가 좀 발견해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홍보를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선배님께서 제일 솔선수범으로 핸섬 가이즈를 위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리도 이렇게 평소에 잘 하시는 편이세요? 그때도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요리라기보다가 그냥 있는 거 이렇게 끄고 모아서 이렇게 먹는 걸 만드는 거를 좋아하고.
예, 제가 먹는 것보다 이렇게 남들이 먹는 걸 좋아해서 예, 뭐 취미는 아닌데 그냥 뭐 대충 할 줄 알아요. 냉장고 털기 요리 이런 거 잘하시나요? 예, 예, 약간 그게 약간 특기. 그게 찐이죠. 네. 6031님이 최근에 이희준 씨 나온 땡플릭스 살인자 오남감 정말 재밌게 봤는데 처음에 못 알아봤대요. 어쩜 그렇게 분장과 악역을 완벽하게 소화하셨냐고. 그때 악역 송촌 역을 맡아서 화제를 모았죠. 60대 노인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 분장만 하루 3시간씩 걸렸다고요. 네네. 뭐 분장팀이 정말 훌륭한 팀이었고 그 오징어 게임도 했던 팀인데요. 아. 제페토라고. 네. 분장을 정말 섬세하게 얼굴 근육 부분 부분들을 다 따로 만들어서 매번 했었었죠. 근데 그렇게 섬세하게 해주시니까 저도 더 그게 더 정성을 들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약수터에 있을 법한 이렇게 체격 좋은 어르신을 생각하면서 몸을 만드시고 밤에 막 어르신들 술 드시는 곳 찾아가서 관찰도 하면서 연구를 하셨다고요. 제가 좀 역시 제가 좀 그런 걸 재밌어해요. 좀 다른 취미보다 네. 그런 거 캐릭터를 맡으면 그런 거 좀 서치하는 과정을 되게 즐기는 편이어서 뭐 일부러 시키면 못하는 거죠 사실은.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세요? 네, 운동, 네,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로 합니다. 108배도 하시고. 네. 5843님이 남동혁 감독님이 영화 서울의 봄에 김성수 감독님의 칭찬과 애정을 듬뿍 받으셨다고 이 서울의 봄 후반 작업이랑 핸섬 가이즈 후반 작업이 같은 회사 건물에서 진행이 돼서 그래서 친분을 쌓게 되신 건가요? 네, 네 아무래도 같은 제작사에서 만든 작품들이다 보니까요. 네, 후반 작업 기간 동안에 김성수 감독님이랑 이제 같은 공간에서 자주 뵙게 되면서 인사도 드리게 되고 네. 종종 담소도 나누게 되고 뭐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네. 점차점차 뭐 저를 기워해 주시게 됐던 것 같고 뭐 제 느낌으로는 제 볼을 막 꼬집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차마 그러시지도 않은 정도로 이렇게 눈에서 하트가 뿅뿅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기워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만합니다. 이 네. 영화를 보면 그럴만하죠. 그때 엄청 시사회 때 칭찬해 주시고 장문에 또 깨똑을 보내셨다고요. 네네.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언론 배급 시사회 때 처음 저희 영화를 보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시사회 끝나고 기자 간담회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을 때 대기실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네. 너무 웃기다고,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잘 만들었다고 저랑 저희 배우분들한테 폭풍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또 그런 대단한 또 감독님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뿌듯했습니다. 네. 그럴만합니다. 이 영화 보면. 우리 이쯤에서 이성민 배우님의 신청곡 하나 듣고 갈까요? 영화 핸섬 가이즈에서 서은지 씨의 Melt Me Down. 재밌는 노래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영화 엔딩곡이죠? 네. 네네. 네,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피날레 곡인데 네. 너무 유쾌한 곡이고 저희 무대 인사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틀어서 무대 인사할 때 BGM으로 쓰는 곡입니다. 네. 신나는 곡이니까 들어보시라고 추천했습니다. 네. 조금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이게 이제 사실은 엔딩 크레딧에 좀 제대로 나오긴 하는데 네. 중간에 이제 일할 때 듣는 음악 샵 5번이라고 네. 그 몽타주 장면이 있는데 네. 그때도 나오긴 하는데 그때는 가사 없이 좀 멜로디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엔딩 크레딧에 좀 더 제대로 각인되는 곡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곡이었군요.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볼게요. 어머 네. 쿠쿠솜님이 아니 감독님 목소리가 강동원 배우 목소리랑 닮았다고요? 오 지금 켰는데 강동원 배우님이 신작 나온 줄 알았다고. 그러네. 약간 사투리. 와 한번 다시 더 계속 들어봐야겠어요. 네 강동원 씨 죄송합니다. 아마 그 강동원 씨 고향이 창원 경남 창원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창원 사람이라서 네. 아마 비슷한 억양이었던 느낌 때문에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머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진짜 눈만 감고 들었는데 진짜 같아요. 네. 네. 6855님이 강동원 씨 사랑합니다. 네. 네.
6855님이요. 얼마 전에 이희준 배우님이 나오는 연극 꽃 별이 지나를 보고 눈물 펑펑 쏟고 왔대요. 출연료를 진성규 배우님보다 딱 만 원 적게 받겠다고 하셨는데 진성규 배우님이 노게런티로 출연을 해서 당황을 하셨다고. 아, 네. 아, 너무 재밌네요. 아, 이게 오랜만에 성경이랑 네. 공연, 이번 공연은 아닌데 네. 이제 할 때 같이 할 때 이제 PD가 형 개런티를 어떻게 할까? 그 저희 뭐 거의 이제 안 받다시피 하는데 네네. 제가 농담처럼 성경보다 만 원 적게 받을게 했는데 아 근데 성경이 안 받기로 저희 만 원 내셔야 될 것 같다고 뭐. 역시 진선규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랬었군요. 저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엄지원 배우님한테 들었는데 진선규 배우님하고 이희준 배우님이 같이 이렇게 몇 명에서 스터디를 만드셔서 계속 아, 연기에 네. 대한 뭐 용어를 정리하고 연기 방법을 계속 연구하신다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저희 배우가 사실 되게 외롭잖아요. 현장에 가면 자기가 주어진 걸 해내야 되고 그런데 저희끼리라도 같이 연기를 시작한 우리끼리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어떤 감독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게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 그런 거 수다 연기 수다 모임이죠. 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요? 네네. 자주 보시네요. 네. 그렇게 되죠. 술 마시는 날이네. 술도 가끔 마시고. 아. 이 연극 꽃 별이 지나도요. 8월 18일까지 공연한다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민 씨와 이희준 씨 두 분은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비롯해서 연극까지 20년 이상 호흡을 맞추셨다고요. 이번에 근데 또 같이 코미디 영화를 이렇게 콤비로 나오셨는데 뭐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희준이랑은 그 오래됐죠. 네. 그 희준이가 학교 다닐 때 네. 알게 됐었고 네. 20대 후반 저희 극단하고 작업을 많이 했었고 네. 그때 주로 코미디를 많이 했어요. 저희 극단이 코미디 연극을 많이 하는 데라서 네. 그때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이준 군의 작업 방식이 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요. 네. 희준이는 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호흡이 잘 맞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네. 호흡이 특히나 극단이 그 앙상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이었 단체였는데 네. 네, 그런 거에 좀 익숙해 있어서 연기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성민 배우님이 이렇게 실제로도 연극 후배들을 감독님들한테 이렇게 다양하게 또 소개해 주셨다는 미담을 들었습니다. 그 뭐 예 뭐 가끔 그러는데 예. 가끔 그럽니다. 아 너무 좋은 선배님이시네요. 혜림님은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핸섬 가이즈를 본 지인들이 감독님 보면서 야 딱 너 같은 영화를 만들었구나 하셨다는데 감독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고. 이렇게 실제로 좀 무서운 분이시기도 한가요? 아 저요? 제가 뭐 어떤지 제가 말하기엔 좀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어떠세요? 진짜 엉뚱하시고. 재미있으시고 그리고 항상 그 촬영할 때도 더 재밌는 걸 계속 같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오케이가 돼도 이거는 놔두고 또 재밌는 거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를 계속 한 두세 가지 버전을 항상 찍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영화 속 상구랑도 닮아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수민님은 영화 매니아인 제 눈에 핸섬 가이즈는 천만각 영화라고 입소문 뒷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제 네, 영화에. 진짜요.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영화 핸섬 가이즈 지금 영화관에 가시면 절찬리에 상영 중이고요.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미 돌파했습니다. 네, 아 그럴 만하죠.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희준 배우님이 영화 핸섬 가이즈 줄거리 살짝 얘기해 주세요. 네, 제필과 상구라는 두 친구가 네. 친형제는 아닌데 너무 가까운 두 친구가 험상궂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사고 해서 그 좀 도심에서 떨어진 숲 속에 어떤 집을 하나 구해서 예쁘게 꾸며서 둘이서 더 평화롭게 살려고 했는데 네. 그 집의 지하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 풀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미국 캐나다 합작 영화 터커 앤 데일 2부를 리메이크해서 우리나라식 코미디 장르으로 재탄생했다고요. 전 약간 고스트버스터즈도 생각이 났고 덤앤더머도 생각이 났습니다. 국민이 거의 대부분 덤앤더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운 덤앤더머였어요. 네, 네. 네. 훨씬 더 똑똑합니다.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아니 그 객석 GV 네. 할 때 네. 어떤 관객이 네. 두 분 IQ 두 캐릭터의 IQ 아 학력 어 아,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냐고 네. 물어보시는 너무 좀 치욕적이었어요. 재밌네요. 어떤 댓글에서는 두 분 IQ 합쳐서 180 아 평균 90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덤앤더머 그 두 캐릭터보다는 네. 훨씬 더 고지는 캐릭터들이 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광고 듣고 핸섬 가이즈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희준이 사랑하고 영화 핸섬 가이즈 감독 남동엽이 애청하고 배우 이성민이 오전 11시에 즐겨 듣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안 계셔도 이렇게 한 번씩 저희가 틀어드렸어요. 선배님 목소리가 나오게. 그래서 너무 그래요? 들을 때마다 좋았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 더. 병열님은요. 철이와 미애 이후에 최고의 콤비는 제필과 상구라고 영화관에서 웃다가 배꼽을 잃어버리고 나왔대요. 주말에 또 보러 갑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다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영화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두 분의 역할을 바꿔서 저희는 설명을 하는데 시네타운은 먼저 우리 이성민 님이 이희준 씨가 연기한 상구는 어떤 인물인지 얘기해 주세요. 상구는 세상 착하고 순박한 마음 여린 그런 상남자입니다. 아. 등치가 산만하고 힘도 괴력이 있고 단지 사람들이 약간 그 외모 때문에 많은 오해를 하는데 세상 부드러운 캐릭터이죠. 그리고 여자한테 적당히 작업도 걸 줄 아는 스윗한 굉장히 러블리했어요. 네. 우리 반대로 이희준 씨가 이성민 씨가 연기한 제필은 어떤 인물일까요? 제필은 막 거친 척 무서운 척 하는데 그게 너무 오히려 세상이 무서워서 그렇게 돼버린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더 사람들한테 상처받기 싫어서 더 못되게 말하려고 하고 거칠게 말하려고 하는데 사실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상처받기 쉬운 여린 캐릭터고요. 그리고 상구라는 동생을 또 너무 그 자기처럼 외모에 그런 콤플렉스를 가진 동생을 너무 챙겨주려고 애쓰는 네, 그런 좋은 형님입니다. 네. 3678님이 남동혁 감독님, 이성민, 이희준 배우님의 합이 너무 좋았는데 캐스팅 조율 과정이 궁금하대요. 어떻게 이 두 분을 모시게 됐냐고. 원래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혹시 쓰셨냐고. 네. 시나리오 쓸 때는 두 분을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이제 시나리오 쓰면서 제필 상구 캐릭터를 만들 때는 사실 그 두 사람의 삶 자체가 제 삶이랑도 좀 닮은 지점이 있어가지고 제 주변에 어떤 친한 형, 네. 제필 같은 형, 상구 같은 동생들이 워낙 많아서 네. 아직 결혼도 못하고 영화 하느라고 네. 많아서 이제 주변 친한 형님들, 제필 같은 형님들 네. 그런 저랑 친한 어떤 네. 절친 형님이 중에 거의 제필에 흡사한 분이 계셔가지고 마음은 여린. 네. 네가 뭐 빠지는 게 뭐 있노? 네가 감독만 해봐라. 박찬욱보다 더 잘 만들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형님의 어떤 캐릭터를 떠올리면서 제필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그 형님보다는 좀 착했기 때문에. 상구한테 좀 제가 많이 투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만드셨군요. 네네. 그러다가 어떻게 두 분을 캐스팅하셨어요? 네,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코미디
모든 영화에서 뭐 배우분들의 어떤 연기력은 다 중요한 거겠지만 네네. 특히 코미디 영화에서 좀 정말 좀 연기를 잘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코미디 장르 영화들을 보면 좀 상황이 과장되어 있고 네.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물론 어떤 시나리오 전개나 뭐 그런 스토리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을 연기력으로 예, 섬세하고 정말 진짜 같은 연기력으로 설득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연기 잘하시는 배우분들을 떠올리다 보니 이성민 선배님이랑 이희준 씨가 딱 떠오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정말 진짜 같았어요. 영화를 본 관객들 사이에서 극중 제필과 상구의 핸섬한 비주얼이 엄청나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근데 박지현 배우님이 극중에 최소장을 연기하셨는데 촬영 첫날 두 분의 비주얼을 보고 충격에 빠지셨다고요? 아 이제 지환 배우가 첫날 와서 예, 첫날 와서 저희 그 염소 사체 옮기는 그 장면에서 네네. 꼼짝마 하는 그 장면인데 어 그때 처음 진짜 예, 첫 씬을 찍으셨군요. 예, 저희는 이미 좀 찍고 있었고 네. 이제 박지현 배우는 처음 이제 자기 씬의 첫 촬영을 하러 왔는데 네. 저희가 이제 막 뭐 그 외모나 이런 것들이나 연기하는 방식이나 상추도 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원이가 되게 당황했었다고요. 아, 이 영화가 어떤 스타일인 거지? 난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막 순간적으로 좀 막 빨리 찾으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한 지원이. 분인데도. 네. 이희준 씨는 근데 스스로 잘생긴 내 외모가 이 상구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머리도 기르고 피부도 씻어먹게 이렇게 하셨다고. 네. 그게 뭐 숨기려고 해도 그 인텔리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뭐?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 농담이고. 네. 네. 뭐. 재밌었습니다. 분장하는 과정이 참. 아, 네. 좀 그렇게 사랑스러우셨어요. 그리고 극 중에서 이렇게 부황 뜬 이런 등이 나오는데 그것도 네. 혹시 뭔가 아, 부황은 그 선배님의 그 꽁지머리나 네. 이런 걸 보고 살 이렇게 탄 거 런닝이나 이런 거에 맞게 막 태우는 거 그 하시는 거 보고 저도 욕심내서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왠지 설정이셨을 것 같아요. 네. 직접. 그리고 이성민 씨는 이 영화에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려 보이시더라고요. 훨씬 더. 그래서 와 아니 더 어리게도 이제 하시는구나 변신을 하시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핸섬과 이제 촬영하면서 네. 제 나이를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연기했어요. 네. 한 40대 그렇게 보이셨어요. 그래요? 네. 그 원래 극중에서 그 제필이라는 캐릭터의 네. 그러니까 몇 년생? 79년생이에요. 네, 79년생. 70년에 40몇 살이죠. 79년생 강재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노력을 뭐 하신 건 아니죠, 분장으로? 아니요, 하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아 그동안 선배님이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시게 분장을 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최근에. 그렇죠, 네. 아, 5663님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핸섬 가이즈의 키포인트는 이성민 씨의 하얗고 뽀얀 뱃살이라고. 크롭티 입으신 거 아니었죠? 예? 크롭티 입으신 거 아니죠? 배꼽티 같은 거 입으신 건 아니었죠? 아니요, 제 속살이. 너무 되게 근데 뱃살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약간 통통해요. 근데 보통 왜 저희 아버지들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좀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처지고 근데 뱃살이 이렇게 탱탱하시더라고요. 하선 씨 아버님이면 네. 저보다 한참 위신데. 아 그건 그렇지만. 그래서 아우 역시 관리를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또 했습니다. 감독님께서 두 분을 보면서 배우는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실감을 했다고요. 네네. 전부 이렇게 상상했던 장면들이 전부 실현이 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랐다고요. 사실 뭐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떤 확장되게 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두 분이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도 이제 물론 저희가 사전에 어떤 의상이나 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상의해서 결정을 하긴 했지만 네. 정작 이제 저도 첫 촬영 때 두 분의 딱 완벽한 준비를 하고 나오신 걸 봤을 때는 저렇게 나오셔도 괜찮나? 저 두 분에게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네. 뭐 걱정이 좀 살짝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정말 뭐
거리낌 없이 온몸을 던져서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되게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너무 러블리하셨습니다. 네. 이쯤에서 이희준님의 또 신청곡 하나 들을게요. 핸섬 가이즈에서 또 가져오셨습니다. 네. 이영은님의 Take Me Dancing. 이 열심히 춤추던 그 장면에 나온 곡 맞나요? 네. 그 장면 보고서 무슨 진짜 더티 댄싱 막 이런 게 막 생각이 났어요. 춤을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춤을 잘 추세요, 춤도? 아니 이게 저는 그 영화를 시사회 때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던 게 그 안무를 제가 짜긴 했는데 짜면서 그 너무 막 막혀서 김설진 안무가한테 전화했었어요. 네. 새벽에 친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형 그건 아무 상관없고 형이 좋아하는 몸짓을 하는데 다 그 여성을에게 사랑 고백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쳤더니 약간 그 시사회에서 보니까 약간 그 구애 그 호주에 사는 큰 새가 구애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멋졌습니다. 너무 러블리했어요. 정말 사랑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곡 함께 듣고 다시 만나요. 네, 오구룡님이요. 큰일이에요. 이러면서 듣고 있는데 이희준 배우님 춤추는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진다고. 어마어마했죠. 영화 핸섬 가이즈에서는 두 분을 비롯해서 박지환, 이규영, 우연 씨 등등 다양한 배우들이 총출동합니다. 특히 배우 공승현 씨가 두 분에게 납치 아닌 구조를 당하는 여대생으로 등장을 하는데 공승현 씨가 이성민 씨는 등대, 이희준 씨는 따뜻한 엄마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받으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또 승현 배우가 저희가 사실 또 어려운 나이대의 선배들일 수도 있는데 정말 편하게 항상 다가와주고 저희가 뭐 밥을 먹거나 술자리를 해도 항상 빠진 적 없이 또 저희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잘 웃어주고 하니까 뭐 너무 좋았죠. 예. 그리고 감독님한테 너무 좀 좋았던 게 여자 캐릭터들이 다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캐릭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2775님이 영화 핸섬 가이즈 보면서 오랜만에 극장에 웃음소리가 넘쳐서 너무 반갑더라고. 약간 인도 극장 같았어요. 다 같이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영화가 여럿이 같이 보면 훨씬 재밌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권장하는데 뭐 단체로 뭐 영화 보실 일 있으면 저 영화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혼자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 옆에 혼자 계신 분도 너무 재밌게 보고 네, 진짜 너무 이거 걱정했거든요. 솔직히 혼자 보는데 이거 무섭다는데 괜찮을까 했는데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 찍으면서 배우들끼리 NG는 안 나셨냐고. NG 날 때도 있었죠. 그렇죠, 많았을 것 같아요. 웃음 때문에. 저는 우연 선배님이 그 영어 하실 때 그때 NG를 좀 많이 냈어요. 너무 웃겨서 이렇게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연기를 하셨다고요. 그럴만했죠. 그럴만했죠. 박지원 씨의 연기를 보면서는 또 너무 웃겨서 제가 미쳤구나 하셨었다고. 좀비 연기 직접 하신 거 맞죠? 지원 씨 직접 했죠? 네네.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잠깐 좀비로 나올 때 직접 다 하신 거죠? 저희는 노 대역 노 스턴트를 지향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좋았지만 이게 좀비 같은 것이 이제 악령이 씌워져서 된다. 근데 뭐 네 발로 뛸 수 있다. 이거 말고는 이제 다 열려 있으니까. 박지원 배우가 갑자기 그렇게 저 멀리 풀샷인데 그럭 이상한 특이한 몸짓으로 이제 해버리니까 이제 다른 좀비들의 기준점이 달라졌죠. 목숨 걸고 준비해온 거죠. 상구 댄스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냥 삐그덕 걸어온다 정도였는데 상구는 그냥 춤을 춘다였는데 막 준비해오신 것처럼 박지원 씨도 이제 이준 씨 댄스를 보고 자극을 그냥 걸어가면 안 되겠다. 저는 그 씬 촬영할 때 우리가 죽 써서 박지환 주는구나 그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더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영화를 직접 보시면 극장에서 핸섬 가이즈 무슨 말인지 아실 와주세요. 겁니다. 영화 핸섬 가이즈는 시사회 때부터 반응이 뜨거웠다고 이성민 씨가 시사회를 다 보고 나서 감독님께 야 계획이 다 있었구나 하면서 진한 악수를 청하셨다고요. 너무 만족했었고 영화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감독님이 다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었구나. 그런 좀 뭐랄까 좀 믿음, 신뢰 그리고 저 존경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이게 시나리오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재밌게 나왔군요. 촬영 때는
우리도 그런 연기를 하면서 네. 이게 가능한가? 어렵잖아요. 이 공포랑 감독님이 코믹이라는. 오케이를 했지만 이게 네. 가능한가 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네네. 아 감독님이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고 나서 했죠. 네. 아, 9045님이 영화 핸섬가이즈 무대 인사 봤는데 이희준 씨를 대신해서 아내 이혜정 씨가 나오셔서 깜짝 놀랐다고 가족이 지원해 주는 무대 인사라고 최초 같은데요? 네. 와 이게 특별하기로 소문이 자자한데 핸섬가이즈 이 무대 인사가 스케줄이 너무 많으셔서 대신해 주신 건가요? 아, 네. 저가 이제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꽃배리 지나 공연하고 네네. 있으니까 이미 예매가 되어 있고 이제 스케줄이 되어 있어서 네네. 변경이 안 되는데 또 저희 핸섬가이즈가 이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니까 네. 무대 인사를 더 많이 하게 됐었어요. 원래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 싶은데 못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와이프가 대신 혜정 씨가 대신 와줬죠. 세상에 네. 너무 스윗하네요. 너무 재밌었겠어요. 이성민 씨와 또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함께한 송중기 씨가 GV까지 함께 하셨다고요. 네. 회장님이 왜 이렇게 됐지 하셨다고 영화를 보고서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 이성민 씨가 만약 시즌2가 나오면 잘생긴 정우성 송중기가 나와서 제필이랑 상구 사이에 있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셨다고. 재밌겠다. 이번 영화 제목이 핸섬가이즈다 보니까 네네. 그 저도 영화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문득 떠올랐던 이미지가 네. 그 잘생기고 멋있는 배우들이 생각났었는데 네. 그런 취지에 맞게 그 송중기 씨랑 정우성 씨가 GV를 저희 영화 GV에 참석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들의 우정이라면은 저희 영화가 잘 돼서 만약에 투가 된다면은 저희의 라이벌로 등장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에 또 특별한 게스트가 GV를 해주십니다. 와 특별한 여성분이. 정말요? 네. 누구지? 너무 궁금하네요. 비밀입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아 진짜 시즌 2 나와야 돼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네. 저 영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관객분들만 많이 봐주신다면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1로 끝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캐릭터들이었어요. 아, 광고 듣고 우리 세 분과 끝인사 나눠볼게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요. GV가 아니고 무대 인사를 진행하신대요. 무대 인사를 얘기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소녀시대 유리 씨가 스페셜로 진행하신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너무 재밌어서. 네,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수원, 뭐 판교, 수지 쪽 무대 인사를 돌고 네네. 마지막 그 무대 인사 상영관이 메가박스 코엑스인데 네. 코엑스에서 이제 무대 인사 한 3개관 정도를 돌 때 소녀시대 출신의 권유리 배우님이 네. 저희 영화를 보고 너무 팬심이 생기셔서 무대 인사 진행을 맡아주시로 결정이 돼서 아유. 네,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저녁 7시 30분 네. 롯데시네마 건대 입구점에서는 네. 김성수 감독님과의 GV가 잡혀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영화 핸섬가이즈 지금 바로 영화관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핸섬가이즈를 보지 못한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핸섬가이즈 보셔야 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좀 날씨도 우울하고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이럴 때 볼 수 있는 딱 좋은 영화입니다. 네. 진짜 원 없이 웃고 가실 수 있는 영화니까 빨리 극장에 예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부모님 모시고 가도 좋고요. 친구들하고도 막 왁자지껄 웃으면서 오랜만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영화이니까요. 무더운 여름 핸섬가이즈와 함께 행복한 여름 보내십시오. 네. 많이 봐주세요. 꼭 영화관에서 보셔야 이렇게 재밌게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끝곡은 감독님의 추천곡입니다.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휴이 루이스 앤 더 뉴스의 더 파워 오브 러브 드릴게요. 아 우리 아까 들었던 곡이랑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올드파. 네. 네네네 비슷한 느낌의 곡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곡을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내일은 내 인생의 영화 배우 류수영 씨가 시네타운에 찾아오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세 분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내일도 11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에러.